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이 주말 유세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선거전을 지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지금 워싱턴 쪽의 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온고집으로 보일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이 스테이를 갖다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뭐 아시는 대로 지난 금요일에 네. 이제 두 가지 큰 이벤트를 치렀는데요. 하나는 격전지 중에 한 곳인 위스콘신에서 유세를 벌인 것이고 네. 그곳에서 또 ABC 조지 스테파노폴리스와의 인터뷰를 했는데 이 ABC 방송은 또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선안화되지 않고 편집 없이 그대로 한 22분간을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방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네. 또 이제 일요일에는 그 격전지 중에서 최대 경합지인 펜실베니아에도 여러 군데를 좀 돌면서 자신은 아직도 끝도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스콘신 유세에서는 나는 레이스에 스테이 할 것이다. 분명히 하고자 한다. 라고 후보 사퇴서를 일축했고요. 펜실베니아에서는 뭐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고 할 수 있다. 또 우리가 단합하면 해낼 수 있다. 라면서 민주당의 단합을 또 요청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22분간 그대로 방송된 ABC 방송의 인터뷰에서도 여러 가지 뭐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은 자신보다 대통령에 대해 자격 있고 트럼프를 물리칠 후보는 없다고 믿는다. 이렇게 자신하는 모습이 이게 예전 수개월 전부터 트럼프를 물리친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자신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온 그 대목을 그대로 계속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MSNBC의 모닝조와의 또 전격 예고되지 않은 인터뷰를 또 했는데요. 아하. 여기서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나는 어디든 어느 곳이든 가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테이하겠다는 얘기했고요. 나는 내가 트럼프를 이길 최선의 후보로 믿는다. 라면서 또 같은 맥락에 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뭐 역시 후보 사퇴설, 후보 사퇴 요구를 그 일축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지금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잘 아시는 대로 이번 주에도 또 중대 기로에 설 것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워싱턴 연방 의원들이 지금 독립기념일 연휴를 마치고 이번 주에 다 워싱턴에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구체적으로 이제 집단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지 그런 것이 판가름 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것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또 내일부터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나토 정상회의가 지금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11일에는 기자회견이 있고 이 외교무대에 선 바이든 대통령 모습 또 기자회견에서 얼마나 그 기억력이나 인지능력 또 추춤거림이 없을지 이런 것도 계속 테스트를 받게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은 말로 또 이제 행동으로 결사제 항전하고 또 이 대선전을 지속하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만은 지금 뭐 민주당 진영의 상당수 어찌 보면 민주당이 분열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그렇게 우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본인의 그 요구가 그대로 다 강조가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대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또 결단의 시간에 직면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바이든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 연방 하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치 자금을 줄이겠다, 돈줄을 끊겠다라는 큰 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점점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는데 이 어떻게 이걸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바이든 지금 대통령께서? 네, 지금 뭐 민주당 전체가 지금 출구를 찾진 못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예. 우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제 그만 물러서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민주당 하원의원들만 해도 5명입니다. 네. 지난번 텍사스에서 30년 베테랑, 29년 된 그런 베테랑 로이드 하원, 연방 하원의원, 로이드 다게트 하원의원인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토요일에는 미네소타 출신 앤지 크레이그라는 여성 하원의원까지 후보 사퇴를 공개 요구했는데요. 네. 텍사스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네소타 같은 데는 본인의 자리가 지금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치면은 당연히 그 연방 상하원 선거에도 여파를 미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지금 하원 다수당을 털어낼 것으로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다가 대통령에서 패배할 것으로 지금 거의 굳어지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접전 지역에서는 민주당 하원의원들 또 하원의원 후보들이 상당히 걱정하면서 뭔가 변화를 주지 않고서는 사망한다라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인데요. 공개적인 요구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지금 민주당의 핵심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의 랭킹 멤버 간사격이거든요. 네. 이제 다수당이 바뀌면 이 사람들이 위원장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한 5명이나 그 모임을 갖고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도가 됐는데 그 랭킹 멤버들을 보면은 제리 네들러라는 하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 아담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회 간사, 딤 하임스 하원 정보위원회 간사, 조모렐 하원 행정위원회 간사, 마크 다카노 하원 대양군인회 간사 등 이 사람들은 위원회도 핵심이지만은 그거의 랭킹 멤버라는 점에서는 이제 하원 다수당이 바뀌면은 위원장들이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도부가 지금 나섰다는 점에서 아주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넷플릭스의 공동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사람들, 이런 그 민주당의 큰 손들이 잇따라 손절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 물러나지 않으면 더 이상 대선 자금을 주지 않겠다, 돈줄을 끊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여론 지지율 급락도 아직은 뭐 눈에 띄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격전지에서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요.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 등록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고집을 펴봤자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뭐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냥 고스란히 대학권을 갖다 바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본인의 선거가 결렸을 경우에는 그 여파로, 부정적인 여파로 본인들도 낙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이제 후보를 이쯤에서 이제 물러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뭐 돈, 큰손 기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 지금 바이든 측에서는 당연히 지금 스테이하고 아직도 내가 최선의 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한 가지 이제 얘기한 게 90분간 토론 잘못했다고 3년 반의 기록을 없애게 만들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 큰 손들이 바이든의 성적, 3년 반 동안의 기록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이런 그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는, 선거전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4년간 어떻게 재임을 하겠느냐. 그렇죠, 이런 그렇죠. 86세까지 하겠다는 건데 그게 지금도 이런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 당연히 대선 패배가 뭐 눈에
그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물러서라는 거지 지금 뭔가 잘못해서 물러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명예로운 퇴진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만일에 정말 바이든 대통령도 오케이 뭐 다 하겠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고 그렇다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후보 교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또 지금 문제 아닙니까? 뭐 어떤 방안들이 네,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좀 관심을 끌만한 방안이 하나 나왔는데요. 네. 로사 브룩스라는 그 조지타운대 법대 교수가 있습니다. 아. 이분은 뭐 이제 오바마 또 이제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도 모두 관리로 일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여성분인데요. 그 다음에 테드라고 많이 그 유명한 그 강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네. 테드라는 것을 창립한 테드 딘터 스미스라는 이분이 뭐 또 큰 손 중에 한 분이기도 한데요. 네. 두 분이 공동으로 작성해서 이제 지금 회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다 보낸대요. 큰 손들한테 보내는 건 물론이고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 심지어는 바이든 측에도 다 보낸 모양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아주 좀 약간 그 깜짝 놀랄만한 아이디어들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7월 중순까지 바이든이 후보 사퇴를 발표한다. 이게 무슨 전제가 되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는 80대 이제 후반까지 재임을 하게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그 또 대선 배악관 선거 결과로 또 배악관을 넘겨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선 본인이 이제 물러선다라는 점을 7월 중순 지금이 뭐 7월 중순인데요 거의 네. 7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마 거의 분수령으로 보는 모양입니다. 그때 이제 후보 사퇴를 발표를 하면은 블리츠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깜짝 전격 예선 경선을 다시 실시하는데요. 여기에 어떻게 경선을 펼칠 것인지는 짐 클레이번이라는 거는 7대 경합지에서만 뭐 한번 투표를 다시 하자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 두 분의 아이디어는 포럼을 펼치는 것으로 포럼을 실시하는데 포럼의 사이자를 갖다가 민주진영의 유명인들 오프라 윈프리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그 유명 가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다음에 스티븐 콜벳 이 세 사람 다 동원해도 좋고 아니면은 뭐 한두 사람만 해도 좋고 이렇게 이제 유망 후보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들을 뭐 조를 짜든지 이렇게 아마 또 기준을 또 정해서 이렇게 포럼에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면목이 다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진면목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급속히 민주당 진영이 관심을 끌 수가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 민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오프라 윈프리나 테일러 스위프트는 뭐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테일러 스위프트의 유럽 투어에 따라가기 위해서 미국인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유럽 여행에 나서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이 꺼져가는 그런 민주당 진영의 바람 불씨를 다시 지펴보자. 그런 다음에 3단계로는 민주당 지금 대의원들이 거의 다 뽑혔지 않았습니까? 네. 그 대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유망 후보들 중에서 이 포럼을 보고 그 다음에 괜찮은 후보 대체 인물이 누가 될 것인지를 투표를 해서 8월에 그 전당대 이전에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할 민주당 후보를 선출 이제 새로 뽑게 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얘기했는데요. 한 가지 이 사람들을 또 인정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건 바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본인 결심에 따른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첫 단계가 이루어지지 그 다음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메시지는 모두를 살고 바이든 대통령도 명예롭게 퇴진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으로 출발을 했는데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신박한 이 방안을 본 사람들은 대다수 이구동성으로 상당히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고 또 관심 민주당의 그 바람을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일반 유권자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래서
극적인 또 역전극까지 펼칠 수도 있는 그런 아이디어, 경선 방안은 뭐 분명한 것 같다. 블리츠 프라이머리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김 클레이번 하원의원은 미니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지역, 7대 격전지만 하자고 그랬는데 그것도 조금 무리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거는 시간상 뭐 투표를 나시할 수는 없지만은 대의원들 이미 뽑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후보 사퇴를 하면은 대체 인물들에 대한 투표를 펼쳐서 민주당 그 전당대회 때 대체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그런 방안이 지금 이미 거론이 되고 있고 회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하. 본인만 결심한다라면은 방법은 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과연 네. 결심을 할 것이냐.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책 특파원이었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값을 계속 올리던 소비재 기업들이 이제 일부 통제권을 잃고 할인 행사들, 디스카운트 행사들을 많이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남가주를 비롯한 서부 지역이 펄펄펄펄 끓고 있는데요. 지난달 세계 평균 기온도 역대 6월 중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유층이 즐겨 찾는 미국 동부의 한 휴양지에서 크루아상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냥 크루아상이 아니라 김치 크루아상입니다.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패스트푸드이 가격을 인상했다가 손님 발길이 끊기자 할인에 나섰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 할인 판매를 하는 게 패스트푸드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비재 기업들도 지금 할인 행사를 많이 늘리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요즘 사실 한인들 가운데서 보면 마켓에 가기 전에 할인 품목 찾아보고 장 본다는 소비자들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켓 측에서 보더라도 할인 품목의 판매가 이전보다 훨씬 더 늘어났다 하는데요. 최근 한인 마켓 업계 관계자가 그런 점이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단연 한인 마켓에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대형 식품 기업들도 이제는 할인을 하거나 아니면 뭐 쿠폰을 지급하고 그런 제품들을 보다 눈에 더 잘 띄는 곳에 배치하고 있다고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네. 저도 바나나 우유 살 때는 꼭 세일할 때만 삽니다. 가격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여섯 개들이 들어있는 바나나 우유가 인기가 많아서. 아니 근데 저희 방송국 앞에 있는 저 CBS 말이에요. 네네. 거기 저는 약을 사러 가끔 가는데 보면은 거기 뭐 이 선반에 있는 물건들은 거의가 다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다 이런 식으로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더니 거기가 잘 안 팔리는 모양이죠. 물건들이. 그런가 보네요. 이제는 선반에서 네. 물건들이 잘 안 나가나 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세일을 오래 하고 하나 사면 하나 공짜가 그렇게 계속될 수 있는지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군요. 네. 자, 실제로 전국적으로 할인된 제품의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다면서요. 네, 시장 조사업체 닐슨 IQ 데이터를 보면 그런 점이 잘 나타납니다.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난 12개월 동안 할인 행사 같은 걸 통해서 판매된 제품의 비중 전체 28.6%였는데요. 네. 3년 전엔 이게 25.1%였습니다. 그렇게 3년 새 할인 제품 판매 비중이 3.5%포인트 더 많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 판매 제품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게 기업들이 할인 행사를 늘렸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네, 이 매장에서 할인이나 광고 등의 행사에 포함된 품목 수를 봐도 그렇습니다. 닐슨 IQ의 카먼 앨리스 부사장은 업체들의 가격 인상 능력이 이제는 다소 고갈되면서 매장에서 할인이나 이런 광고 등을 통해서 행사에 판매된 이 품목 수 작년보다 6.3%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이 몬델레즈, 뭐 리츠 크래커나 오레오 같은 걸 판매하는 기업이죠. 이 몬델레즈는 한
초코칩 쿠키의 대형 포장 제품 가격을 4달러 이하로 낮추고 있는데요. 이게 이 자체 브랜드 상품과의 경쟁에 맞서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게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분간 계속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치리오스 같은 시리얼로 유명한 제너럴 밀스는 할인 관련 쿠폰 비용을 20% 더 많이 지출할 예정입니다. 단연 식품업계뿐만이 아닌데요. 이 나이키도 가격 100달러 이하 신발을 출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이키의 매슈 프레드 CFO는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가격 면에서 더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이키 신발도 요새 안 팔린대요. 요즘 세일할 수밖에 없어요. 뭐 40불, 50불, 60불 정도 되는 가격에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요. 굉장히 발이 편한 운동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 한국 제품들도 우리 한국 이저 밴드들도 많이 오셔서 여기 저라도 고려해서 광고하시잖아요. 보면은 뭐 굉장히 싸고 튼튼하고 굉장히 저 실용적으로 생긴 신발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신고 다닐 때 나이키 마크 막 이런 거 있으면은 약간 좀 촌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마저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런 분위기라는 게 이 소비자들이 그만큼 이제는 가격을 더 중시한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소비자 지출은 그동안 경제 성장세에 크게 기여를 해왔는데요. 근데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소비자들의 씀씀이 축소로 인한 파장, 소매 업계에 이미 미쳤습니다. 월그린스는 지난주에 소비자들이 까다로워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관해서 닐슨 IQ 앨리슨 부사장은 소비자들은 지갑으로 투표한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바꾼다든지 매장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런 할인 행사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하락했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네. 보고 나오면 그 가격 엄청난데요. 아무리 할인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품목들은 할인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가격은 여전히 비싸게 그러니까요. 느껴집니다. 특히 값이 싸다고 그 다 그 싼 가격의 물건을 고르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PG&E의 한 CFO는 소비자들이 뭐 여성용품이나 기저귀 같은 경우에 신뢰할 수 있는 유명 브랜드에서 값이 싼 자체 브랜드 아니면 뭐 저가 브랜드로 바꾸는 위험을 감수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왜냐하면 품질이 낮은 제품 샀다가 괜히 뭐 기저귀가 새는 그런 그런 대가를 이제 치르기엔 너무 크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품목 같은 경우 할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 자동차 보험 인보이스가 날아왔는데 보험금 굉장히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습니다. 아, 저는 정말 그거 몰랐는데 아니 그걸 이렇게 봉투를 열어보고 나서 야 이게 자동차 보험이 이게 어떻게 몇 년 사이에 거의 두 배 이상을 지원나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무서워요. 야, 이 자동차도 이제는 좀 아예 차를 팔아버리고 당신을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고민할 때가 오겠어요. 그럴 듯 합니다. 이해도 났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남가주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뭐 오레곤주, 네바다주 서부 지역이 상당히 더웠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세계 평균 기온도 역대 6월 중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7월 초니까 이제 지난달 6월의 지구 평균 기온이 나왔는데요. 6월 지구 평균 기온 섭씨 16.66도였습니다. 이건 같은 달 그러니까 6월로만 비교를 해봤을 때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한 겁니다. 작년 6월과 비교해서는 0.14도 더 높아진 거고요. 1940년 이래로는 작년 7월과 8월에 이어서 세 번째로 더운 달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구 기온은 작년 6월 이후 13개월 연속 역대 최고로 이 뚜렷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난해 6월보다 0.14도 더 높아졌다고 그러는데 에이구 0.14도는 너무 낮은 온도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가 36.5도에서 37도가 되고 37.5도가 되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구의 온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 추세와 맞물린 그 기상 이변에 대해서 예전보다 좀 더 많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듯한 그런 날씨입니다, 요즘. 네, 앞서 모닝뉴스 2부 시간에도 전해드렸듯 LA 지역 세 곳에선 이번에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고요. 라스베가스도 어제 120도까지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그렇게 네. 신기록 세웠고요. 이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미국 비롯해서 멕시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선 불볕더위가 찾아왔고요. 케냐와 중국, 브라질, 러시아, 프랑스에선 끊임없는 비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캐나다는 산불로 뒤덮였고요. 기후학자들은 이런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기와 해류의 순환이 영향을 받아서 세계 각지에서 닥치는 이런 극단적 기상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진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한식이 인기인 것은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김치 크루아상이 주로 언론에 실렸네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4일 전한 보도를 보면 뉴욕주 롱아일랜드 햄튼스 지역에서 김치와 치즈가 주 재료인 크루아상에 대해 전해 눈길을 끕니다. 햄튼스는 미 부유층이 즐겨 찾는 그런 휴양지 중 하나인데요. 햄튼스 한 베이커리에서 김치 체다 크루아상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치 체다 크루아상 하나에 가격은 8달러 50센트입니다. 와. 이걸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담아서 판매한다고 하네요. 최영호 앵커께서 우와 하셨잖아요. 하나에 8달러 50센트면 진짜 비싼 거 아닙니까? 많이 비싸죠. 네. 이 베이커리 측은 김치 체다 크루아상에 대해서 네?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음식인 만큼 가장 비싸게 파는 빵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예? 김치를 직접 담근다고 해요. 그렇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만드는 만큼 결코 일반적인 크루아상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김치 체다 크루아상은 비싼 햄튼스 지역 물가에 관해서 이 신문이 전하면서 그중 하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 어때요? 맞습니다. 네. 햄튼스에서 다른 음식 가격을 봐도 많이 비싼 편인데요. 토마토 한 개에 10달러. 10달러에 달할 정도로 물가가 크게 올라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합니다. 토마토 하나에 10달러요? 하나에 10달러. 그래서 두 개를 샀더니 20달러가 나왔다 이런 소비자 인터뷰를 전했고요. 네. 그리고 튜나 샐러드는 파운드당 35달러. 그리고 딸기는 이 두 쿼트 카드보드 그게 30불. 그리고 대형 쿠키 한 봉지는 12달러 이렇게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여기는 여기 이렇게 비싸서 어떻게 살지? 미국이 네. 아닌 듯합니다. 네. 너무나 비싸네요. 와.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김치 냄새 난다 그러면은 주류 사회에서는 어디 가서 이렇게 김치 먹고 다니지도 못했는데 냄새 나서 말이에요. 하도들 인상들을 쓰고 그래서 근데 이제는 김치 냄새를 뭐 보통 네. 다 아 김치 그리고 이제 다 반교한다니까 그것도 또 세상이 많이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네. 우리가 왜 김치볶음밥에도 치즈 올려서 먹고요. 떡볶이도 치즈 올려서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체다 치즈하고 김치랑 어울려가지고 만든 거 보니까 그 입맛에 맞춰서 생산을 하는 듯 합니다.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변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심장내과 전문의 조재영 박사 함께하는 날입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 박사님 한국에서 의대 졸업하셨습니까? 예, 저는 한국에서 의대 나오고요. 2010년도에 미국에 이제 수련으로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뭐 좀 과합니다만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왜 이렇게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요즘 한국이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네.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제 의사 증원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의사를 증원하려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중지가 됐었고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의사를 이제 2천 명을 1년에 의대생을 2천 명을 지원한다고 발표를 한 이후 지금 의사들이 올해 한 3월 4월인가요? 지금 사업을 네. 하고 있는 지가 3개월 되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이제 동료 의사들하고 전화를 해보면 지금 의대생들은 모두 다 수업 거부를 하고 있고요. 모든 거의 모든 의대생들이.
그리고 한국에 있는 수련이라 그러죠. 인턴 레지던트. 그런 수련을 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도 지금 다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한국에 있는 대학 병원에서 의사가 부족해서 뭐 수술이 지연이 된다거나 아니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네. 이제 갈등의 시점은 이제 정부의 의사 수 증원이 되겠죠. 이제 갑자기 몇 년 전에는 이제 한 3, 400명 정도 증원을 한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2,000명을 증원을 하니까 제가 이제 2,00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큰 숫자여서 저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한국의 의사 수는 11만 명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 11만 명. 그리고 한국 인구는 요즘에 이제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이고 11만 명. 그럼 계산을 해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2명이 됩니다. 아이고. 1,000명당 2.2. 요건 이제 한의사를 제외한 숫자고요. 한의사를 포함하게 되면 더 많지만 이제 한의사는 특별하게 이제 침이나 뜸이나 한약으로 이제 질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한의사를 제외한 숫자고요.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그런 통계로서는 OECD당 인구당 의사 수가 매우 적다. 그건 어느 정도 이제 동의가 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그렇죠. 인구당 의사 수가 적은 거는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의사를 증원을 해야 되는데 2,000명 증원은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희 의사들 생각이고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의사가 적으니까 의사를 많이 늘려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사 증원을 찬성을 하고 2,000명도 찬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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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럼 미국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에는 의사 수가 110만 명입니다. 110만 명. 110만 명.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많아요. 그러네요. 11만 명, 110만 명. 미국의 인구는 아시다시피 3억. 3천만 명으로 2022년도에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한 6, 7배 많은데 의사는 10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이 돼요. 한국은 2.2명, 2.6명.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보다는 조금 의사 수가 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저는 한국에서도 살고 미국에서도 살고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한국, 미국 다 사셨기 때문에 비교가 되시겠지만 한국은 굉장히 의료 시스템이 발전이 돼 있어서요. 네. 굉장히 의료 접근도가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네. 그냥 가까운 데 나가면 바로 앞에 있는 병원 의원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심장내과 의사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가서 바로 진료를 받으시면 돼요. 당일날도 받으실 수 있고.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 의료보험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심장내과 의사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보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보험들은 주치의 선생님을 보고 그다음에 리퍼를 받아서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을 보기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보통 1, 2주, 2, 3주 걸리는 게 보통이고요. 네. 많이 걸리시는 과 같은 경우 뭐 피부과 뭐 이런 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한두 달 정도 기다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병을 한두 달 기다리다 보면 다 나아서 한두 달 뒤에는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의사 수는 한국이 적지만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는 의사들이 얘기하기에는 우리는 소수 정예다. 그래서 한국의 의사들은 굉장히 진료도 빨리빨리 보고 의료 접근도가 높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는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한국이 의사 수가 적지만 한국은 의료 접근도가 용이하기 때문에 단순히 의사를 늘리는 것만으로 이제 한국의 문제점이 해결이 된다 보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국에 있는 전반적인 의사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한국의 이제 문제는 이제 비인기과를 기피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요즘엔 내과도 약간 비인과가 되고 외과도 마찬가지, 흉부외과, 네. 신경외과 네. 이런 외과 선생님들이 없어서 뭐 뇌출혈이 있거나 심근 경색이 있을 때 제대로 수술을 못 받는 경우가 네. 굉장히 많은데요. 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국에 절대적으로 의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과들이 굉장히 의료 숙제가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리 의사가 열심히 일해도 받는 돈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예. 누구든지 이런 과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생각은 이제 의사를 늘리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과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의사를 늘리는 건데 저희 이제 한국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생각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인력의 배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의료 인력이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같은 힘든 과를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제도가 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제도의 받침이 없이 그냥 의사만 늘리려고 하니까 이제 한국의 의사들이 이렇게 파업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한국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환자를 등을 지고 파업을 해야 되니까 의사로서 정말 하기 싫은 게 환자를 안 보는 거잖아요. 환자가 그렇죠. 필요한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파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놓여 있어서 이제 멀리서 이제 한국에서 의대를 나온 의사로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네. 그리고 네, 지역별로도 의사 수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의사들이 대도시, 큰 병원 이런 쪽으로 몰려서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농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대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네.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울, 뭐 부산, 대전, 뭐 광주 같은 큰 도시에 살려 그러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조금 의료, 그러니까 시골이나 아니면 지방 같은 쪽에는 의사를 구하기 힘들어서 많이 애를 걷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보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네. 그냥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그런 지역으로 의사를 가게끔 어떤 유인책을 쓰던가 아니면 그런 지역으로 의사가 갔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수가를 좀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없이 그냥 단순히 의사만 늘리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정부기 때문에 좀 의료 인력과 정부 간에 좀 마찰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몇 개월이 지금 지났는데 그 조율이 그렇게 네. 어려울까요? 증원이요. 조율, 정부의 의견하고 그리고 그렇죠. 예, 의사들의 의견하고 그 조율을 좀 잘 하면 될 듯 싶은데 말입니다. 네, 그 중간 지점에서 잘 만나면 좋은데요. 이제 예. 정부는 2,000명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현재 한국의 의대생이 3,000명이거든요, 1년에. 1년에 3,000명의 의사가 나오는데 갑자기 2,000명을 늘려서 5,000명을 만드니까 이제 의료계 쪽에서는 너무 과하다. 근데 또 의료계 입장도 이제 저는 한국 의료계는 아니지만 예, 의료 의사가 이렇게 많은데 또 늘리려고 하냐 그래서 굉장히 반대하는 의사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빨리 의료 대표계와 정부가 모여서 빨리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해결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네. 멀리 바라보는 의사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너무나 자기 쪽만 지금 입장만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보통 국민들은 생각할 때 이 뭐 의사들이 말이지 자기네들 밥그릇 뺏길까 봐 지금 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들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고려의 대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는 아니고 한국에 있는 의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거는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부에 대해서 어떤 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의료 수급을 조절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갑자기 이제 2,000명을 한 번에 늘린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견 차이가 있는 거고요. 하루빨리 의료계와 정부가 좀 협상을 해서 적정한 네. 선에서 빨리 그런 걸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2,000명을 갑자기 늘려버리면 그 2,00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받아야 하는 교실도 늘어나야 되고 교수 수도 늘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그 뭐 실습 같은 거 할 때 그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의료 시설도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1년에 몇 명씩 더 늘려서 뭐 2030년까지, 2040년까지 얼마를 늘리겠다. 2,000명을 늘리긴 하는데 그걸 점진적으로 늘리겠다. 뭐 이렇게 그쪽 분들도 네. 다 고민해보고 뭐 의견들을 나눠보고 네. 고민들을 해봤겠죠. 몇 개월이 지났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 의료계라는 게 아시다시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네. 굉장히 많은 단체들의 이해가 걸려있습니다.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환자, 네. 간호사, 또 보험회사, 정부. 굉장히 많은 단체들의 이 의견이 이게 조율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점진적으로 늘리는 게 네. 이제 한국의 의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의료, 그러니까 의과대학 수는 정해져 있고 의대생의 수를 늘릴 때는 교수도 확보가 돼야 되고 그렇죠. 실습 기기도 확보가 돼야 되고 조 박사님 병원도 확보가 돼야 되고 네네. 네. 조 박사님은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시고 의사 생활을 하시다가 미국에 오셔서 지금 의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가 네, 그럼 네. 단도직 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한국의 2,000명 네. 증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2,000명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증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저는 단순 증원에는 반대를 하고요. 증원을 했을 경우에 그 증원한 인력이 지방이나 의료 소외 지역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뭐 학비를 제공을 하고 나라에 학비를 제공하고 그런 의료 소외 지역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어떤 조항을 넣어서 그런 식으로 의료 인력을 확충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 의료 인력을 확충을 해서는 그런 의료 인력은 반드시 대도시에 가서 정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효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일례로 저희 외국 의사들이 미국에 왔을 때요. 비자나 이런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는 의료 소외 지역에서 2, 3년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어떤 제도를 좀 본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조재영 박사 함께했습니다.